세상의 끝 우수아야를 만났습니다. 브라보! 바다를 지키며 살아가는 어부가 있고 자유로운 야생의 낙원이 있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이들이 있는 곳. 지구 마지막 자락의 풍경을 가슴에 담고 눈과 바람이 만들어낸 비경을 찾아 떠납니다. 대자연의 신비로 가득한 나라 아르헨티나가 품은 최대의 보물은 파타고니아입니다. 그 땅이 품은 지구 최후의 절경을 찾아가는 길, 오늘은 엘찰텐에서 시작합니다. 눈과 바람이 지배하는 땅, 파타고니아가 품은 비경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피처로이아, 세로토레. 이곳으로 가는 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전초기지이자 입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엘찰텐입니다. 1985년에 만들어진 이 마을은 트레킹의 명소답게 지구촌 곳곳에서 몰려든 암벽 등반가와 트레크들로 북적입니다. 다양한 산악 트레킹이 시작되는 이곳에서 제가 선택한 코스는 파타고니아 특유의 풍경과 빙하를 만날 수 있는 세로토레 트레킹입니다. 이들이 저와 함께 동행할 친구들입니다. 다들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온 듯한데 저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온 건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파타고니아의 바람을 너무 얕잡아 봤나 봅니다. 속살에서부터 냉기가 솟음을 느낍니다. 양보까지 받을 나이도 체력도 아닌데 그것도 여성으로부터 양보를 받고 나니 기분이 참 묘합니다. 위풍당당한 피치로이 넘어 수줍은 듯 안개 사이로 목덜미를 살짝 내밀어 보이는 세로토레. 아직은 세상 저편의 풍경이 듯 합니다. 날씨가 여기 들어오니까 더 따뜻합니다. 아까 초입에는 굉장히 바람 불었죠? 예. 여기 지금 분지 형태로 뛰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올라올수록 더 따뜻한 느낌이네. 와, 트레킹 정말 최고 트레킹입니다, 이게. 오르막길은 언제만 돼도 힘듭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오르는 것은 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멋진 풍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세로 솔로. 히어. Have a glacier at the summit. This is a big glacier here in the middle of the valley. Here is the glacier who will we go into to the ice track. The Cerro Torre is covered with the clouds. Patagonia 완전 중심부 쪽에서 왔는데 산 속에서 보는 그 빙하가 산 속에 있는 빙하의 느낌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잔뜩 꼈던 구름이 걷히니 환상적인 풍광이 나타납니다. 야, 저희 하늘에 지금 이제 구름이 푸른 하늘에 이렇게 자로 그냥 금을 걷듯 이렇게 선을 걷듯 이렇게 일자로 이제 그어진 거 한번 보십시오. 흰색하고 푸른색, 그 밑에 산, 그리고 빙하. 아, 정말. 식물군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파타고니아에서만 볼 수 있는 렌가 나무입니다. 그래서 estos árboles que estos muertos los lenga. La lenga en realidad no están muertos, sino lo que hace el árbol es secarse en su interior. Y va cediendo la corteza. Uh-huh. Ahora cuando veamos uno más abocado, se va huecando de adentro para afuera, como que va muriendo el árbol. Acá vemos la corteza, ¿ves? Y eso es lo que sirve de abono, da muy buena fertilidad a la tierra. A la tierra. Ahora en el bosque vamos a ver los troncos ahuecados, y parece como aserrín. 아, 실제 살아있네요. 여기 지금 이 나무가 살아있지만 죽은 듯 숨 죽이고 있는 나무. 마치 죽었지만 또 다른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나무. 마치 불로 장생수를 보는 듯합니다. 나무가 동물인 듯 느껴지는 풍경. 먹이 사슬 앞에 뼈다귀를 남기고 간 노목들의 최후. 하지만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갈 뿐이라는 메가드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들이 자연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수명이 다할 때까지 되지 않고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다 이렇게 목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꽤 왔나 싶었는데 은감생심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었을 뿐입니다.